아, 장마철은 장마철이네. 비가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와.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and the dark sacred night. 마지막 세차가 될것 같네. 비오니 소나타. 너도 단종, 나한테도 단종. 마지막으로 때 빼고 광내주자. 자, 2년 4개월. 이제는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6년 4개월이지, 6년 4개월. 2년 4개월. 아이고, 푹푹 찌네, 푹푹 쪄. 이거 씨, 마지막 세차라고 해줬더니만, 아이고. 6년 4개월 된 차량인데. 자, 이제 뒤 시트는 바닥은 제가 뺐어요. 어차피 등받이는 조만간에 빼면 되니까 뭐 큰 그건 없고. 와, 이거 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더워가지고 내연기관은 어떻게 타. 더워서 어떤 주인 만나서 잘 팔려갈지 참.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and the dark sacred night. 울지로에 오랜만에 와봐. 오랜만에 와봐.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아, 걱정이 생겼네. 장마라. 천상 비 많이 오면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침수될까봐. 농담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몇 개월? 한 반년 넘게 좀 별로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영상을 못 찍었어요. 시즌2 영상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아마 시즌1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2 영상은 좀 새로운 영상으로 좀, 그리고 제 차가 드디어
시트가 다 돼서 저거 밑에 있는 거 벗겨내고 위에 있는 것도 이제 조만간 벗겨내고 이 차도 이제 주행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조만간에 기변을 할 생각이라 역시 을지로는 오늘도 한가합니다. 을지로 뒷모퉁이 나는 서 있네. 12시만 넘어가면 손님이 없네. 12시만 넘어가면 여의도에 잠시 왔습니다. 마감하는 길에 한번 여의도 와서 손님 좀 있나 보고 마감하려고 해요. 진짜 손이 없어요. 평일에 주말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잠깐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and the dark sacred night 자 오늘은 우버 가맹 랩핑하는 날 마카롱 가맹을 하고 나서 어지간하면 가맹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감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추후에 우버가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하면 아마 저는 이제 감행은 없이 그냥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차단기를 이 앞에다 냈냐? 저 밑에 달았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여기서 서류를 일단 접수하고 들어가나 봅니다. 마지막 랩. 이게 어떻게 바뀔까? 좌석 잃어버리신 분 노란 거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and the dark sacred night 자, 안녕하십니까.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계속 안 찍고 있다가 새롭게 영상을 찍는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잘 안 지켜지고 있네요. 최근에 제가 마카롱에 가맹을 했다가 이제 우버로 공식적으로 가맹을 옮겼습니다.
우선은 마카롱에 대한 배신?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얘기는 필요 없고 그래서 뭐 의정부까지 가가지고 랩핑을 작업을 하고 이제 새롭게 가맹 사업에 다시 뛰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매출이 좀 없기 때문에 가맹이라도 하면 조금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근데 확실히 가맹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맹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낫기는 합니다. 그건 그렇고 당분간이 아니고 이제 아마 제 채널에 이제 맨 처음에는 택시 얘기를 많이 다루는 브이로그를 시작했다가 지금 막 아마 거의 이제 택시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택시 관련된 정보들은 뭐 채널이 많고 최근 들어서 뭐 택시 일과를 올리는 뭐 브이로그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근데 뭐 굳이 저 같은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한 5년 정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의 좀 뭐 매출이나 뭐 일하는 스타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택시 일상에 대한 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줄이고 이제 새로운 쪽 관련돼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벌써 금년이 개인 택시 만 9년째 내년 되면 만 10년 되네요. 그러면서 법인 택시까지 아마 한 15년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택시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좀 바꿔야 되는데 힘들어요. 저 혼자 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뭐 그들만의 세상이죠. 그들만의 본격적인 시즌2를 만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영상을 좀 켰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 사과드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재미있는 볼거리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